그럼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핫했던 종목들 다음 거래일에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또 한 번 많이 빠지면서 불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신 것만큼 시장이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강하게 하락을 주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악화시켰던 부분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버블 논란도 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특히나 기술주를 위주로 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들이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좀 주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어차피 지금 다음 주 월요일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에 뉴욕 시장에 폭락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월요일 시장에 있어서 뉴욕 증시가 한 번 더 폭락을 주면서 단기 저점 신호를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화요일 날은 우리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화요일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이라는 게 오히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화요일 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처럼 이런 흐름들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분위기를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매도하면은 시장이 또 내려가고 매수하면 또 시장이 또 그 다음날 올라오는 아주 신비로운 매매를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 흐름들로 봐서도 우리 또 화요일날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조금만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강하게 외치고 싶네요. 네, 오늘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매니저 적중률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지난주 박수범 매니저 적중률은요. 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들 10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1위에는 전기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애플과 기아가 전기차 협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주목받은 걸로 풀이가 되고요. 액면 분할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오늘도 한 군데 위치하고 있고요.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약간의 악재를 분출하면서 오늘 4위에 2차전지가 랭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호실적 기대감 오르고 있는 조선주도 주목받은 종목이 있었고요. 가덕신공항이 오늘 6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에는 보톡스, 8위에는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급등 랠리 보여주었던 디지털 화폐가 오늘 8위 차지했네요. 정유주와 철강주 9위, 10위에 차지하면서 오늘 뜨겁게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위에 기아차 3.12%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카카오는 강보합권에서 마지막에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됐고요. 5대1의 액면분할을 예고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광약품 오늘 급락장 속에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작년 8월에 특허를 출원했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임상 이상이 종결됐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뜨겁게 달아올랐고요. LG화학은 계속해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HMM 1분기 호실적 제기되면서 3.26% 상승했고요. 동방성기 11%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서 특별법 입법을 조속히 하겠다라는 희망을 분출하면서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메디톡스는 7%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케이사인 디지털 화폐 내에서 가장 뜨겁게 올랐습니다. 17% 상승했고요. 흥구석유 12%대, 하이스틸은 24%대 급등하면서 카카오와 동일하게 액면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한 종목 한 종목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열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를 차지한 기아차입니다. 애플과 기아가 전기차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장중 8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보게 되면 기아차가 지금 현재 뭐 오늘 뭐 반등을 좀 주긴 줬습니다. 뭐 반등 줬던 이유는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죄송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아차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오늘 내용들 나왔던 내용들이 애플과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주가가 조정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아시다시피 애플카 이슈가 좀 나와주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애플카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그에 대한 좀 조정이 좀 나와줬어요. 조정이 나와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애플과 관련된, 협의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던 부분들이었는데, 매매 동향을 좀 보더라도, 투신이라든지 오늘 보게 되면, 투신 쪽 물량이 좀 들어왔고, 개인들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외국인들 좀 매도하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기아차가 지금 현재 뭐, 앞으로 또 새로운 차량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있죠.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현재 K8이라고 했나요? K8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K9에 대한, K9이나 K7이죠. K7에 대한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자동차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이오닉5가 또 출시됐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산뜻하다 해야 되나? 시장의 하락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고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흐름들이니까요. 저는 고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라는 의견을 기아차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3위를 차지한 부광약품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150여 개국의 우선권을 가지는 국제 특허를 출원한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오늘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음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뭐 이런 또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뭐 부광약품이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는데 뭐 최근 이번 주에 그 제약바이오들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 분위기가 좀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 하방 경직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어제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었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에도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여러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들 자체가 상승하겠다는 좀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게 시장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주도 섹터가 변화를 좀 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오히려 주도 섹터 쪽이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큰 상승을 해주었던 뭐 2차전지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주가 크게 조정은 받지는 않겠지만 좀 쉬어간다라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부광약품과 같이 이런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주게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우리들에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안에서만의 순환매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3월달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광약품 단기적으로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바이오, 제약바이오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비춰주시면서 의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를 차지한 LG화학입니다. 올 초 들어서 고공행진하던 LG화학 주가 100만 원 선도 넘었었는데요. 최근 조정 국면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투자 부담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악재로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되는데 다음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일단 이제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워낙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니켈, 망간, 뭐 코발트 할 것 없이 엄청난 지금 현재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런 부분들은 분명 2차 전지 모듈을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매출을 떠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의 흐름은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 해서 영원히 스탑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 부분들을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2차 전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런 2차 전지들이 조정을 보여줄 때 언제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해볼까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조정은 기회다라고 보시고 물론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 나가는 흐름들은 뭐 3월 한 중순에서 3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한번 2차 전지 쪽도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스탑 의견을 제시해 주셨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정의 시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7위를 차지한 메디톡스입니다. 보툴리늄 톡신에 대해서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은 영향이 오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 악재가 다 털렸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다음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과거에서 정말 좋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뭐 여기 뭐 과거에 정말 3만 원 할 때부터 저는 봐왔던 이제 메디톡스인데 메디톡스가 그때 당시에도 3만 원을 했지만 계속해서 주가 상승하면서 70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부분들이었죠. 뭐 최근에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보톡스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메디톡스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당시엔 좀 크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장 캐파가 한 600억에서 7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좀 커진 부분이고 전 세계 보톡스 시장 또한 지금 현재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뭐 대응 제약과의 뭐 균주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동사뿐만 아니라 뭐 휴젤이라든지 여러 업체들 휴원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톡스 관련된 내용들 필러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식약처와도 좀 트러블이 좀 있었고 대응 제약과의 트러블이 있었고 했지만 이제 그럼 악재들을 이제 좀 벗어 던지고 다시 한번 메디톡스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보톡스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출하 내용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메디톡스가 시장에 대한 점유율과 그에 따른 브랜드 파워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메디톡스 앞으로 악재는 다 털어냈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 상승 견인할 만한 매출이라든지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8위를 차지한 K사인입니다. 비트코인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디지털 화폐주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도 디지털 화폐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면서 오늘 주목받았는데요. 다음 거래일에도 상승일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네, 저는 이제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BDC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네. 2019년 거의 3월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준비를 해왔고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하반기에 테스트 작업을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CBDC에 대한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정말 빠르다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상용화를 시키기 위한 이제 많은 실험들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네. 마찬가지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튼 이 CBDC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들은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에는 상용화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상화폐 대항마라고 디지털 화폐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가상화폐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뭐 리스크를 관리한다던가 앞으로 가상화폐주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뭐 디지털 화폐랑 어떻게 하면 디지털 화폐랑 지금 뭐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가상화폐랑은 따로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앙은행에서 인정을 해주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이제 하나의 화폐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정확한 화폐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가치가 매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가상화폐 같은 게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최근에도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비트코인을 뭐 많이 또 1조 넘게 매수했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던 부분들이었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내재 가치를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코액은 코걸이가 될 수가 있고 기획은 귀걸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틀립니다. 이번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한마디 했죠. 가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접근하기가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했듯이 저 또한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투기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안하셔서 가상화폐는 좀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재가치를 매기기 힘든 가상화폐의 또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서 답변을 이어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을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면 오늘 LG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빨간불을 켠 9가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매니저님? 저는 카카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가 오늘 이렇게 폭락하는 장에서도 좀 견고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그 부분도 아무래도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죠. 네, 5대1의 액면 분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최근에 액면 분할로 성공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전자였죠. 네. 자,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이제 만 원대로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서 지금 현재도 뭐 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4, 5만 원 했던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시가총액 또한 500조까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액면 분할을 하든지 무상증자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가치가 변하거나 주가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저렴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일반적 호재로 또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의 어떤 뭐 큰 실제적인 재무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카카오를 접근을 하려고 해도 45만 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약간 뭐 카카오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가격적인 부담감으로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까지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투자자들이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는 건
제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 흐름 또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재도 오늘 뭐 음봉을 그리긴 했지만 수급적인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 하더라도 7천억이 터지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충분히 이 정도의 에너지라면 다음 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렇다면 제가 일단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 가격은 지금 55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날 지금 현재 뭐 종가 이 정도 흐름이라면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8년 초에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을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카카오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 오늘 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무료 방송 켜실까요? 네, 4시 반에 했습니다. 4시 반에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가족분들과 상한가를 두 번이나 연속 상한가를 두 번이나 잡았었고 또 모 프로그램에 또 나가서 또 상한가가 또 두 번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뭐 네 번이나 나왔는데 그야말로 시장이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종목만 우리가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다음 주 어떻게 또 대응하고 3월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2034로 박수범이라고 보내주시면 친구도 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고앤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